예,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본 것은 상속이라고 하는 것을 코드 레벨에서는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고요. 그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바로 extends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calculator 앞에다가 배치해 놓게 되면 요 앞쪽에 있는 요 클래스는 extends 뒤에 있는 클래스의 기능을 부모로 해서 상속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만든 우리가 자, 그 하고 있는 예제는 어떤 모습이냐면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카큘레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Substructionable Calculator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이유는 옆에다가 뭘 하나 두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의 부모가 있으면 자식이 하나일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의 자식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얼마든지 많은 자식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샘플로 하나만 더 만들어 볼 객체는 multiplicationable 발음하기도 힘듭니다. calculator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거는 뭐냐면 곱하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계산기를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얘는 빼기 기능이 있는 계산기인 것이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코드를 구성하면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이건 뭐 이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calculator demo2 파일을 열어서 이렇게 보면 자, 여기에는 calculator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calculator demo1.java에서 우리가 정의해놓은 클래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calculator demo2에서 정의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정의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럼 extend calculator를 하게 되면 이 multiplicationable calculator는 이 calculator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그대로 상속하면서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multiplicatio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추가로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메소드가 하는 역할은 부모가 갖고 있는 인스턴스 변수, 필드인 자, disLeft 곱하기 disRight를 하는 로직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호출하냐면 multiplicationable calculator를 c1이란 인스턴스에 담고요. 이 c1이란 인스턴스의 초기 값으로 left는 10, right는 20 값으로 해서 자,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들을 호출하죠. 여기까지는 똑같고 그리고 c1.multiplication을 하게 되면 10 곱하기 20을 하기 때문에 200이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이렇게 화면에 200이 출력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multiplicationable calculator라고 하는 요 클래스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는 또 다른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요런 궁금증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당한 궁금증이죠. 물론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누구를 상속하냐면 multiplicationable calculator를 상속하면서 얘는 divisionable 예.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죠? 이해해 주세요. 자, 나누기가 가능한 계산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divisionable calculator를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은 부모가 갖고 있는 sum과 average를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multiplication이 가지고 있는 multiplication이라고 하는 곱하기 메소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자신의 메소드인 division이라는 걸 가지고 있게 되는 그런 객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상속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상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드를 살펴보죠. calculator demo3.java 파일을 열어보면 자, 별거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divisionable
calculator라는 클래스는 multiplicationable calculator라는 것을 상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기능인 divisio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예, 구현해서 자, this.left 나누기 this.right를 한 결과를 프린트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divisionable calculator를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set operand로 초기화하고 sum average 여기까지 하고 바로 이 부분을 호출하면 자, 이 부분에 의해서 여기 있는 이것이 사용이 되면 화면에 left 값과 right 값을 나눈 결과가 출력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상속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짚어드렸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예,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잠재력은 매우 복잡하고 매우 다양합니다. 예,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강력하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일단 코드의 중복을 제거할 수가 있죠. 예, 부모가 이미 만든 기능을 자식이 또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 라는 점에서 이 코드의 중복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만든 코드를 자식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시에 재활용성이 높았고요. 만약에 부모가 만든 코드에서 어떠한 개선이 일어났다 뭐 sum이라고 하는 메소드에 대한 개선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 sum이 소재하고 있는 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는 모든 클래스에서의 개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유지보수가 편리하다라는 점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클래스가 갖고 있는 그 클래스의 중요한 임무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부모에게 코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독성이 높아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의 중복의 제거, 그리고 가독성의 증가, 또 재활용성의 증대, 유지보수의 편의성 이러한 것들은 각자 목적하는 취지는 다르지만 이것들은 사실은 함께 가는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가 좋아지면 나머지 하나도 좋아진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규칙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상속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이 상속이라고 하는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땜빵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수습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이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튼튼하게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가를 또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속이라는 기능이 나타나면서 상속 덕분에 생겨난 여러 가지 파생적인 기능들이 또 있습니다. 이건 좋은 거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상속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상속이라는 것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속 이전에 여러분들이 익혀두셔야 될 것들, 상속을 모르고도 익힐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상속 앞으로 수업을 배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 때문에 개들까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이후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선행해서 이해하고 있을 때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설명드린 이 상속에서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다른 책에 나와 있는 상속을 보셔도 되고 질문을 하셔도 되고 또 제가 만든 수업을 또 한 번 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또 한 번 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일단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상속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